네, 안녕하세요. 모터대표 김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스드라이버 강병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연비! 저 며칠 전에 그 한용 편집장님께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보셨죠, 영상? 아니, 근데 그 약간의 꼼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뭐 뒤에서 뭐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내리막에서 계속 내려가기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강원도가 이렇게 높잖아요. 서울은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연히 연비가 좋죠. 아... 그래서 저희는 그냥 도심에서 막 타도 연비가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도심을 달릴 차는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좀 주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연비의 정말 운전의 달인이신 강병희 선수가 네. 여러분들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진짜 연비 왕 대회 나가서 우승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일단 오늘 강병희 선수가 알려주는 이 연비 팁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출발 한번 해보시죠. 그럼 공약, 오늘 연비를 몇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심에서. 아, 공약? 김상현 기자 먼저. 사실 저도 연비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저 옛날에 티구안으로 부산에서 그 네. 정말 막히는 부산에서 30km 넘게 기록한 적 있거든요. 리터당 30이요? 네. 티구안으로? 33인가 그런 적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수치 얘기하면 오늘 그것도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안 나올 것 같아. 몇을 기록할 수 있다? 저는 25. 25? 2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 25도 K3가... 좋은 거죠. 아, 도심이 도심이라니까요. 도심. K3 가지고 29 나왔네. 지금 막히는 월요일. 그쵸? 그것도 지금 딱 2시 반인데 고속 주행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25 정도 예상합니다. 25. 그럼 강명희 선수는? 25도 저는 좀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요. 28까지 한번 도전해보죠. 28. 자, 그러면 여기가 그 월드컵 경기장이거든요. 서울 여기서 코엑스까지 네. 갔다 오는 걸로 하고. 뭔가 저희가 대결은 아니지만 대결 비스무리하게 벌칙은 진 사람이 오늘 커뮤니티 나가기 커뮤니티 출연하기 서로 등 떠미는 방송인가요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하시죠. 아 출발해보시죠. 자 이제 연비를 리셋을 합니다. 우리 이거 에어컨 어떻게 할까요? 에어컨. 에어컨은 우리 끄는 건 반칙이잖아. 이건 뭐 내리막에서 연비 자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 연비를 무조건 좋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토로 놓으시죠. 오토로 놓고 프리우스에는 요 에코 히트 쿨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활성화를 시켜서 좋아요. 차가 에너지를 최적화해서 쓰는 이런 상태로. 사실 그것도 차의 가보죠. 뭔가 기술, 차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차의 능력이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 목적지는 어딘가요? 목적지는 사실 원래 코엑스를 가려다가 네. 거기는 너무 연비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네. 좀 차가 막히는 세택. 아, 더 안쪽으로 네, 좀 더 깊숙하게 네, 시내를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세택 타고 네, 갑니다. 트릭 A가 0.0 그리고 평균 연비도 0으로 리셋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깜깜한데 아니 22도로 났더니 너무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막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런 힘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엔진이 돌고 있어요 아까부터. 엔진이 쉬지를 않아 지금. 아니 모니터는 켜놨는데 모니터 켜고 엔진이 도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연비가 10km입니다 지금. 제 86도 이거보다 훨씬 잘 나와요. 아 연비가 어느새 20km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 이게 이 연비가 지금 표시 단위가 100km 가는데 쓰는 리터 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7리터 퍼 3.6리터 퍼 100km. 지금 엔진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배터리로만 달리고 있어요. 이 강변 공로에서. 아 오늘 뭔가 약간 좀 교통 흐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체가 막 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지금. 아주 막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뻥 뚫려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엄청 천천히 간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놀러 가듯이 그냥 얘기하면서. 0.3이면은 딱 리터당 한 30km 정도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중립을 넣으면 연비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료를 절감하는 거는 전동 그 배터리의 구동력으로 엔진을 쉬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또 반대로 속도가 떨어질 때는 그걸로 다시 재충전을 해주는 건데, 중립을 해놔버리면은 사실 구동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다가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가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연비 항목도 이제 따로 하는데 거기서 네. 이제 1등을 먹었죠. 컨슈머 리포트 역사상 가장 연비 좋은 차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이 차가요? 네, 이 차가. 아, 진짜? 자, 이제 이거는 점수를 보여주는 거죠. 제 경제 운전. 아, 근데 이렇게 운전했는데 90점이 안 되네요. 그러게. 도대체 뭐 어떻게 운전하는 거지? 지금 경제 운전 점수는 89점. 89점이고. 초반에 조금 많이 깎아먹은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아래 화살표. 내리막? 감속? 내리막? 감속? 가속 점수, 감속 점수, 이건 정속 점수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정속은 굉장히 잘하죠. 정속은 만점이네요. 제가 정속 주행은 정말 잘해서. 아, 근데 감속이 아직 점수가 없구나. 별로 감속을 한 적이 없어서 평가를 못 내리고 있네요, 지금. 뭔가 기분 나쁘기도 하면서 감히 네가 날 평가해? 90점? 근데 수네요. 아, 제가 연비대회 나갔을 때, 제가 연비대회로 언제부터 나갔더라? 2011년부터인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매년 나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뭐, 다른 일정 겹치지 않으면 나갔어요. 그래서, 한 6번쯤인가 나갔을걸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4번, 5번 정도 우승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빼고. 아니, 그건 좀 반칙 아니에요, 근데? 왜요? 왜? 아니, 레이서잖아. 레이서는 네. 기름을 막 갖다 퍼쓰는 것만 할 줄 알지. 뭐 원래 레이서들은 후진도 못 한다면서요? 주차를 못 하잖아. 앞으로만 가서. 아니, 경기장에서는 뒤로 갈 땐 다 밀어주거든요. 팀셉들이 후진할 땐 다 밀어주거든요. 운전대 어디로 돌리라고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뒤로 밀어주거든요. 그만 보면서 이렇게 가면 돼요. 후진할 때. 아니, 그래도 일반인들을 그렇게 학살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나갈 때마다 쉽지 않은 차로 나갔어요, 항상. 아, 핸디캡을, 나름의 핸디캡을 갖고? 네, 막 그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의 미국 차. 300C 뭐 이런 거? 네, 300C. 300C S3.6으로도 나가봤고요. 휘발유 엔진. 그 차 가지고 나가서 연비를 제가 리터당 21km를 찍었었어요. 3.6 휘발유. 그 헤미 엔진으로? 걔는 펜타스타. 아, 펜타스타로? 6기통.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8기통의 SRT 6400cc 엔진으로도 네. 나갔었는데 그 6400cc 엔진으로 나갔을 때는 리터당 한 15km 정도 찍어. 와, 네. 300cc로 20이 넘었다고요? 그쵸. 지금 평소에 86은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 86은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연비가 제일 잘 나오잖아요. 86도 이렇게 정속주행 만약에 강변북로에서 하면 한 리터당 25km? 혹시 수동이라? 네. 6단을 걸어놓고 가면 차도 가볍고 뭐 공기저항도 별로 안 받는 차라서 거의 경차 수준의 연비. 요즘 경차들보다도 잘 나오죠. 경차들이 뭐 연비 잘 안 나오죠. 요즘 경차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경차들 옵션이 제 86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지금은 EV 모드가 될 것 같은데? 오, 되네요. 된다. 4칸 넘어가야 되나? 최소 4칸부터 되나 보죠, 그러면은? EV 모드는 저게 지금 엔진을 아예 안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말 그냥 전기차처럼 달린다라는 강제로. 의미죠.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연비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엑셀 컨트롤보다 이 EV 모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저 지금 한 번도 안 눌렀는데, 지금 처음 눌렀는데. 조금 쓰고 떨어지니까 바로 또 EV 모드를 쓸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40km를 넘어가면 또 꺼지네요. 그러니까 딱 그러면 정지해서 40km까지 가속할 그렇죠. 때 EV 모드를 쓰면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할 때가 가장 네. 연료 소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딱 카바에 놓고 그다음에 탄력으로 간다. 진짜 연료계 바늘이 픽셀 한 칸도 안 움직였네요.
지금 저게 디지털 방식으로 그쵸? 이렇게 쭉 선으로 길게 표시가 되는데 그냥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위치 그대로 있네요. 우네, 우. 아까 수였는데. 89점? 네. 아, 저 점수도 우리 비교합시다. 점수도. 아. 수, 우네, 우. 아, 수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 엄마한테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 조절하는 게. 네. 이것도 여성분들이 손톱이 길면 이게 짧으면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손톱 아, 깨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대놓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끔 이걸 더 크게 만들었대요. 아, 근데 여기다가 또 프리우스라고 이렇게 가게를 넣은 거가 좀 이 포인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의 이 꾸밈으로 좀 그러니까요. 엄청난 고급스러움을 얻은 느낌. 보통 2급의 차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크롬 장식에다 가게를 넣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철인데 하나 해놓으니까 계속 눈이 가기는 가요. 네. 그쪽으로. 근데 이 가운데 이 하얀색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 이거 뭐 닮았다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사람의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요? 정사각형 정도면 세면대라고 할 텐데 이게 길잖아요. 네. 길다 보니까 자꾸 보고 있으면 마려워요. 방향은 어디로 앉아야 돼요? 근데 이거 무선 충전기가 있어서 이게 물에 젖으면 진짜 취약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도 방향은 컵홀더 쪽이 좀 나고 아니 튈 것 같아서 이게 아 그만합시다. 아, 그만합시다. 아, 딱 알았어. 여기 어. 딱 사이즈 맞게 하는 거구나. 아니 위험한 차네요 이거. 생각보다. 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1km 가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오르막을 어떻게 잘 올라가야 돼요 하이브리드로? 오르막도 전기 모터를 최대한 의지하는 게 진짜 오르막에서 엔진이 켜지면 최악이에요. 그쵸. 네. 자, 이 마지막 오르막. 어쨌든 그쵸. 이때는 발코니 중요해요. 엔진을 깨우지 않는 발코니. 꼴뱃. 아, 저거 자수해야죠. 횡단보도 위에 서 있네요. 아, 3 딱. 막판에 올라왔어. 2.9였는데. 아, 저 오르막에서 발컨을 아. 이 콜뱃 보내냐고. 저희도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지금 들어가면서 만회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가능할 것 같아. 3.0이고요. 키로수를 조금 늘려야 되니까 좀 사선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퀴를 최대한 많이 굴려줘. 빡하게 25.0. 아 이거 세워야 되나? 2.9 하고 싶은데. 자 3.0m per 100km. 아 근데 이것도 정말 훌륭한 수치예요. 33인 거죠? 33.3. 333. 이거 마치 짠 것처럼 딱 이렇게 나네. 네, 33.333. 2.9. 2.9. 파킹에. 파킹 놓으니까. 놓는 순간 2.9로 떨어졌어요. 오케이. 2.9로 인정. 아, 이 정도는 해야지 한영 선배는 왜 그렇게 밤에 고생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이해를 못하겠네. K3랑 이 차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한 1,000만 원 정도 나겠죠. 1,000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1년에 한 150만 원 유류비로 쓴다고 치면 오래 걸리네요. 8년? 제가 25km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쵸? 제 목표가 25였는데 그거보다 한 10km가 더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지금 강병희 선수는 30 정도를 목표로 29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39 정도, 40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 될까요 근데? 왜냐면 저게 2.9에서 2.5로 가는 게 숫자로는 아, 0.4지만 그쵸. 차 입장에서는 되게 큰 차이예요. 그 0.1 하나씩 깎는 거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서. 운전자를 교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수 한번 보죠. 아, 점수 맞다. EV 드라이빙 레이션 68%고 아, 과연 수가 됐을 것인가? 일단 98점. 뭐지?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중간고사 때만 해도 89점이더니 기말고사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쨌든 저 98점. 야, 거의 100점에 근접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거의 그렇죠? 장학금이죠. 장학금과
전교 1등 각입니다. 아, 이거 제가 볼 때도 저도 저거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98점. 자, 그럼 이제 운전자를 교대하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몇 찍었어, 몇? 34.5. 진짜? 34.5. 응. 우와. 이길 수 있겠어요? 분위기 봐, 분위기 봐. 아, 좀 빨라. 도로 상황이 얼마나 잘 받쳐? 그치, 10.8 나왔다고? 진짜로 주행모드 한번 바꿔볼까요? 노멀? 난 노멀로. 전 노멀로? 노멀로 갑니다. 네. 지금 일부러 약간 여지를 두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읽힌 거예요 벌써? 아니 내리자마자 화장실도 가시고. 아니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간 거고. 자, 트립 리셋을 합니다. 자, GBA가 빠졌고요. 자, 에너지 모니터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이거 전동 시트도 쓰면 아까운데 전기가. 써버렸네. 자, EV 모드 갑시다. 연비 대회 나가셔서 1등을 네. 한 그 자신만의 노하우 일단 한 가지씩 5분에 하나씩 알려주세요. 5분에 하나씩? 네. 일단 처음 10분에 하나 합시다. 다섯 가지. 시야를 멀리 볼 것. 최대한 멀리 볼 것. 이 앞차를 보고 운전하면 그 급브레이크나 급가속을 할 확률이 커요. 근데 그 앞차에 앞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 몇 초 후엔 저 차가 가겠구나 아니면 서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차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빠르긴데 엔진을 안 쓰네요. 40km가 넘어가면 켜지겠죠. 네, 이제 연비가 첫 방울을 썼습니다. 첫 방울. 스포이드로 800m 만에 첫 방울을 썼어요. 야, 이 분사를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1.9. 지금 50을 넘은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요. 리터당 50을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주행거리가 워낙 짧을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평균 연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저 없을 때 뭐 워셔액 다 쏟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아, 근데 내비게이션이 헤드업까지 연동이 되네요. 이게 아, 되게 잘 만든 거네요. 내비를 넣는 건데 헤드업까지 연동을 시켜놨어요. 완전 시스템이랑 통합이 다 됐다는 얘긴데 이거는 다시 아 세 칸 남았을 때는 EV 모드가 안 걸리네요. 네 칸 정도 돼야. 근데 이게 EV 모드가 안 된다고 해서 전기로 못 간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EV 모드라는 주행 모드가 100% 전기로만 가는 모드만 안 들어가지는 거지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에서 전기로만 가는 주행 모드는 지금도 여전히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엔진은 켜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가속 페달 발 컨트롤을 조금 더 과감히 해도 어차피 전기로만 가니까 좀 받아주는 게 좀 네, 세다? 네, 좀 더 빠른 가속을 믿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만 깊게 밟으면 엔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연료를 쓰기 시작하는데 EV 모드는 40km 이내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정말 배터리를 쥐어짜시는군요. 이제 깼네요 엔진이. 네, 어쨌든 일어난 엔진은 최대한 잘 써야겠죠. 이제 쓰고 잘 자. 아직 2.1L예요. 2.1L. 3km 갔고요. 3km 갔고 26km 정도가 남았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전력 쓸 게 없나? 창문을 오르락 내리락. 괜히 이것도 틀어놓고. 무선 충전. 자 이제 10분 됐으니까 팁 하나 또 알려주셔야 돼요. 아 벌써 10분이 됐어요? 네. 출발한 지? 경로를 미리 계획하는 게 사실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히는 길로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단 거리보다 약간 그 주행 거리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평균 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안 막히는 길. 그러면 주행거리가 멀어도 전체 그 구간에서 쓰는 연료량은 단거리로 찔렀을 때보다 더 적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출발하기 전에 운전에 대한 그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거 제가 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3.1까지 올라갔는데 어느새? 평균 속도, 이게 속도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지금이라도 에코 모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이 마치 100원, 200원 모으는 게임하는 네. 것 같잖아요. 약간 좀 그런... 코인 쌓아서 이렇게 뭔가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 빨리 달릴 때와는 또 다른 재미를 또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막히면 기대가 돼요. 뭔가 내 차 연비가 어디까지 오를까? 막히면은 뭔가 재미있고 뭔가 아 기회다 이런 느낌 들고 그러니까 막히는 길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를 타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쓰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오로지 출퇴근을 이동수단으로만 쓴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장난감도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지금 80km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을 켜도 사실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압축비가 워낙 높은 엔진이고 CVT가 낮은 기어비를 걸어주니까 아마 그냥 내연기관들도 80km 달리면은 뭐 20km 이상을 쉽게 찍잖아요, 요즘 직분사 엔진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엔진을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써서 배터리를 충전해 놓는 게 되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지금은 전기로만 가는 것보다는 엔진을 쓰는 게 좋은데 앞에 길이 또 막히네요. 이 숫자 변하는 게 쫄깃쫄깃하네요. 배터리가 네 칸이 차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EV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하철 같아요. EV 모드로 타고 가서 갈 때 이 소리부터 그쵸, 하이브리드 처음 탔을 때 그 충격이 꽤 컸죠. 이제 이런 소리들만 들리고 멈출 때도 슝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쵸. 특유의 슝. 자, 이제 또 10분이 됐어요. 아니야, 이상해. 아니, 지금 딱 9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4시 9분에 출발했어요? 네, 4시 10분쯤에 출발했는데 네. 제가 1분 못 참고 9분에 물어봤어요. 연비 또 하나의 팁은 사실 수동 모드 변속을 쓸 줄 알면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오토매틱 차량들도 요즘에는 수동 변속 모드를 다 지원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낮은 RPM에 계속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속 페달을 밟은 양 곱하기 RPM 나누기 기어비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기어일수록 기름을 적게 먹고 낮은 RPM을 쓰거나 페달을 적게 쓰거나 하면은 연료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할 때도 똑같이 40km를 달릴 때 2단으로 40km까지 올리는 거랑 4단으로 5단으로 빨리 올려서 40km를 가는 거랑 분사되는 연료량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리우스는 이제 CVT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 모드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이제 거의 수동 모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패들 시프터 없어도 이제 할 수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그 변속 로직이 그렇게 연료에 극대화되어 있는 세팅은 거의 아니잖아요. 네. 다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 오토 모드가 더 RPM을 높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 기어도 좀 천천히 갈아끼고. 그렇죠. 그래서 수동 모드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연비를 위한다면. 그렇죠. 평지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뭐 엔진이 막 힘이 많이 부족한 차들이 없기 때문에 한 1500rpm 정도에서 그 다음 단으로 올려줘도 평지 기준이라고 한다면 웬만큼 부드럽게 가속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배기량이 막 한 1000cc 정도 되는 차다, 아주 이제 저속에서 힘이 부족한 차다 그러면은 그런 차들은 되려 기어를 너무 빨리 바꾸면 그 다음 일단은 힘을 못 받아서 가속 페달을 더 길게 밟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어차피 단위 시간당 분사량이 작기 때문에, 배기량이 작은 차들은, 그런 차량들은 한 1000rpm 후반까지 올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 차의 파워에 따라서 파워가 큰 차는 더 RPM을 좀 작게 쓰고 파워가 약간 부족한 차는 가속 페달은 살짝 밟지만 RPM이 위에 올라갈 때까지 낮은 기어에서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 차에 대한 상태는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능력치는. 그렇죠. 확실히. 네, 네. 이제 그 능력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았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가속이 되느냐로 보면 돼요. 힘이 없는 차는 살짝 밟았을 때 민감하게 가속이 잘 안 될 거고, 그렇죠. 힘이 있는 차는 낮은 RPM에서도 어느 정도 살짝 밟아도 가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차는 기어를 더 빨리 바꿔서 낮은 RPM만 유지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게 조금 더딘 차량들은 RPM을 조금 더 써주는 게 되려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도 가속이 더 잘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2리터 100km. 네, 저희 지금 몇 킬로 하죠? 절반 정도 왔네요. 2.1로 줄었어. 거의 뭐 50km에 가까운 육박하는 연비가 기록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배터리가 두 칸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북이 영화를 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앞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자, 지금 뒤에 구형 프리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 앞으로 살짝 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결국에는 배터리가 적어지면 엔진을 깨워서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충전량이 부족하니까 제가 페달을 떼도 엔진이 돌려서 충전하는 데 쓰고 있어요. 구동을 안 써도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을 지금 계속 켜놓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뭔가 내가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관대해지죠. 네. 어, 들어와. 앞으로 들어와.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다 껴주고 이래봤자 어차피 다 똑같이 가요, 보면. 맞아요. 엔진을 좀 키울까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지까지 약 9km가 남았습니다. 우리 20km 정도 왔고요. 2.2리터 퍼 100km. 그러면 100을 2.2로 나누면 45km 퍼 리터 정도 나오겠네요, 지금. 45. 말이 되는 연비입니까? 저게? 어, 2.1! 2.1! 2.1. 100. 한 47. 얼마 나오겠네요, 이제? 47.6. 네. 아, 다시 2.2. 엔진이 켜졌어요. 지금 이제 간당간당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계인 것 같네요, 지금. 거의.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50km에 도전하고 싶어지네요. 아, 될 것 같아요. 2.0에 도전하고 싶어지네요. 아, 에코 모드로 왔으면 0.1은 내려갔을 텐데. 어, 어쨌든 제 선택이니까. 아마 지금 강변북로에 이 올라와 있는 차들 중에서 이 수만 대의 모든 차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전기차 빼고. 아니, 이렇게 막히고 느리게 가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어, 이 정체가 풀리지 않았으면 하는 이 이상한 바람은 뭘까요, 도대체. 아, 이 조그만한 내리막 하나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탄력을 다 잃어버리고.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는. EV 모드? 아, 칼 같네요, EV 모드. 엔진이 켜졌습니다. 어차피 켜진 엔진 최대한 활용해서 속도와 충전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아까 얼마였죠? 2.9였던 거예요? 2.9였죠. 아, 2.9. 2.9. 2.9도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사실. 그쵸. 기대도 못했던 숫자였는데. 저희 맨 처음에 25, 30 잡아놓고. 솔직히 전 25도 될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었는데. 아니, 뭐, 30km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타도 연비가 잘 나오는데. 이런 발컨과 여러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비현실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막히는 길을 저 합정동 끝에서 출발해서 세택이 무슨 동인가요, 거기가? 하겨울역. 네, 하겨울역을 정체를 뚫고 갔다가 지금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직 연료계가 F 끝에 가서 붙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지금? 고장 났네, 이거. 고장 난 거예요, 이거. 자, 연료 눈금보다 고프로 배터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거 고프로 죽은 거죠, 지금? 그쵸. 근데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죽었죠.
이쪽에서 잡히려나? 잡히긴 할 거야. 네. 이거 운전대를 좀 낮추면 보이겠다. 띠띠띠띠띠. 조금 더 낮출까? 2.1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그렇죠. 2.1은 약간 지형이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 도심 구간. 아, 그쵸. 마지막 구간이 사실 좀 네. 불안하긴 합니다. 아, 2.3으로 올라갔어. 아, 배터리 한 칸을 올리고 엔진이 꺼졌습니다. 어, 2.3? 네. 배터리 한 칸과 맞바꿨어요. 아. 2.1을. 이 도심을 대비하시는 거죠, 지금.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타도 사실 연비가 아까 그 우리 뭐 33km 이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저는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에코모드로 해볼 걸. 그러게, 완전 기록용이었으면 네. 에코모드를 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사실. 솔직히 기대 이상해요 지금. 종합적으로 마지막 팁. 아, 마지막 팁.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공기압이에요, 공기압. 어, 특히 본인의 차량의 타이어의 그 편평비 시리즈가 55, 60, 65 시리즈처럼 숫자가 높은, 그러니까 옆에 타이어의 측면 벽이 높은 타이어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이나 공기압에 따른 연비의 변화 폭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도어 같은 데를 열어보시게 되면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 타이어 인치별로 공기압이 얼마가 최저값인지. 근데 이제 그 최저값에서 한 10% 정도 더 넣으시는 것 정도는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서 연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5 정도에서 한 40 정도 사이 정도 유지하시면 승차감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연비는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자, 이제 1km 남았고요. 2.3으로 올라간 연비는 아직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 2.2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오르막이잖아요, 지금부터. 아니죠, 이제 내리막이죠, 쭉. 아, 이제 내리막인가요? 한참 여기서부터? 내리막이죠, 이제. 아, 마지막 기회가 저한테 남아있군요. 아,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수평계 같은 걸 좀 놔야 되나 봐요, 차에. 제발 2.2로 떨어져 주라, 제발. 자, 이제 좌회전만 하면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게 2.3과 2.2가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하면 되게 교차가 크거든요, 지금. 그렇죠. 워낙 아래쪽에 있는 숫자다 보니까 거의 47.1 차이가 아니에요. 47과 45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2점 얼마가 훅 뛰는 차이예요, 지금. 제가 또 여지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위로? 네. 아니면 여기 벽면에 딱 붙여주시면 돼요. 자, 주차를. 오르막이다. 아, 그래도 안 썼네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자, 28.8km 달려왔고요. 세택에서 합정동까지. 그리고 연료 소비는 100km 가는데 2.3L를 썼습니다. 43.47. 아, 43.47. 반올림한 43.5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 43.5. 생전 들어보지 못한 연비예요. 그쵸.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찍어보는 연비예요. 어, 이거는 뭐 연비대회 이런 데 나가도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수치예요. 40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뭐 이렇게 내리막만 달리는 그런 구간도 아니었고. 그쵸. 진짜 종합적인. 서울 시내에서 막히는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그 점수. 아, 점수. 어, 점수를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점수는 피에다가 놔서? 어, 점수가 없어졌나? 채점을 못한 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제가 피에다가 놓고 벨트를 풀어서 0.66L를 쓰고 왔네요. 여기까지? 네. 하겨울역에서? 0.66L. 그러면 1600원 계산해볼까요? 1000원! 1000원 내고? 1000원 내고, 두 명이서 1000원 내고 왔어요. 2018년에 지금 마을버스비가 인당 500원씩 내고 마을버스가 온 거예요, 현금으로 거의 1000원인데. 네, 진짜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네요. 진짜 그 숱한 연비대회 기록들을 봐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연비가 나왔어요, 지금.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공약 걸었었잖아요. 25km per liter 그리고 29km per liter.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온 수치는 그거보다 거의 한 1.5배씩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프리우스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예, 아까 뭐 몇 년 전에 하이브리드 기술과 비교했을 때도 또 그만큼 격차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이번에 이제 강병희 선수가 알려드린 몇 가지 팁과 기본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가짐을 운전을 하면 확실히 누구라도 이 정도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아무튼 정말 그 의미 깊은 그런 이 신의 연비 테스트였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이 브랜드만의 특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브랜드가 어떤 상황에서 연비를 잘 나오는지 이런 비교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것도 꼭 해보고 싶어요. 하이브리드로 최악의 연비 찍어보기. 아, 맞아요. 이게 정말 빅 챌린지일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일단 어느 정도 최고를 찍어놨으니까 네. 다음에 이제 최악 연비 기록하는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연비 테스트를 좀 준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터레프 김상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레이스드라이버 강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